노동계 회의에서 네. 그런 사전 험담에서 뭐 전대 시기나 룰. 아유, 그거 뭐 지금 논의할 시점은 아니고요.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예산 처리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. 우리 한 해 살림살이를 우리가 그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해야 되고 또 이런 예산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 정말 민생대책, 서민대책을 구체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. 그런 맥락에서 뭐 다른 당무 현안은 그 후순위로 그 논의가 아마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무총장님으로부터 개괄적인 그런 내용만 전해 들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슨 뭐 전당대회 시기나 어떤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 비대위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아마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논의 안 했습니다.